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할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또 넷플릭스의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도 있었고 최근에 넷플릭스를 좀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면을 좀 강조해서 볼까요? 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서 140만 명 이번 분기에 가입자 순증이 나오면서 결국 북미 지역의 포화 상태를 아시아가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넷플릭스의 어닝도 상당히 좋아서 급등세를 보였지만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 역시 광고 지형을 바꿀 OTT 광고 사업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OTT 광고는 TV 광고 마켓 쉐어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최근에 OTT를 포함한 온라인 광고 쪽에 광고 관련된 자금이 집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전문적이고 기술력과 플랫폼 지표 측면에서 광고주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타겟팅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1년 이용자 수 중에 20대에서 49세 비중이 82.6%, 다른 플랫폼보다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고주는 주요 소비 연령대가 20대에서 49세까지 정도를 놓고 광고 노출 대상으로 주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관련된 광고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아마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간으로 10월 14일 새벽 프레스콜을 통해서 광고 요금제 발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10개국의 출시 계획이고 한국이 포함되고요. 월 구독료는 5,500원 수준이고 광고 요금제 출시일은 한국 시간 11월 4일 오전 2시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내에서 한 5분 정도 보는 그런 광고 수준인데요. 결국은 넷플릭스가 국가 컨텐츠 장르별로 타겟 광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탑10 쇼 노출에만 하는 상품 등 광고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가 전망됩니다. 넷플릭스는 프레스콜을 통해서 이미 광고 인벤토리가 거의 솔드아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광고주 수요가 실제로 굉장히 높을지 실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런 우려가 불식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광고 단가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미디어 랩사가 이 부킹 시스템에서 광고주와 광고 매체 사이에서 직접 매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광고 매체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이 광고가 도입되고 구독료를 낮추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그럼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관련된 종목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뭐 파트너사로 지정된 종목이 역시 나스 미디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연간 출고가 1조 2천억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부별 매출 비중이 디지털 광고 쪽에 76%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행 매출로는 구글, 유튜브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그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11월부터 전반적으로 AVOD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향후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이 기존 전망치 향후 4년간 연간 19.7% 정도 성장할 것을 보이는 부분에서 더욱 가파르게 속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형 광고 전담 미디어 랩사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파트너사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유튜브와 같은 AVOD 관련된 광고와는 달리 높은 퀄리티와 기술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아마 소수 사업자가 수주가 할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스미디어의 수혜는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비 18%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 20% 가까이 증가한 약 400억 가까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나스미디어의 12개월 포워드 PR이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밴드 하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장 개회에 따른 실적 수익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가가 상당한 투자 매력도가 아직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미디어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주들뿐만 아니라 광고 관련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